이렇게 비트는 꼬임에 대해서 배우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이건 no. 아니에요. 무조건 골프채를 낮게 한번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여기에서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보세요. 낮게.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백스윙 할 때. 뭐 코일링, 뭐 상체와 하체의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꼬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꼬임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걸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꼬임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굳이 숙이지 말고 서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서서 이제 허리 운동을 해요. 허리 운동을 해서 이렇게 오면 이것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꼬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꼬임을 자꾸 오해를 하냐면, 하체 잡아놓고 이렇게 가지면, 이렇게 하면 더 꼬이겠죠. 이렇게 가고 하체 잡고 상체만 들리면 굉장히 더 꼬이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가는 만큼만 가라. 근데 우리는 어떤 꼬임을 자꾸 하냐면, 이렇게 비트는 꼬임에 대해서 배우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숙이면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꼭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옆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여 있어도 그냥 옆으로 돈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느껴지는 꼬임이 정확한 꼬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그래서 뭐 그냥 옆으로 돈다는 느낌으로 돌았을 때 배에서 오는 이 압력이 정상적인 꼬임이에요. 근데 그건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럼 제 느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골프채를 낮게 한번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여기에서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보세요. 낮게.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다는 높이를 찾더라도 일단 처음에 채를 뒤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돌리듯이, 뒤로 돌리듯이 숙여도 뒤로 돌리듯이 이렇게 하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뒤로, 채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정상적인 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하체 움직임이 적게 상체가 꼬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같이 돌아갈 것이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임을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채를 뒤로만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꼬임의 느낌을 드릴 겁니다. 의외로 쉬워요. 골프 아유, 스윙은 되게 쉽다니까요. 아셨죠?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